즐겁게 웃고 열심히 운동하고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치매를 예방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일주일 내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열리는데요. 매주 목요일은 신나는 음악교실. 우리 장미 대신에 어쩌면 당신은 뭐뭐뭐를 닮았네요. 이렇게 할 거예요. 노래 가사를 살짝 바꿔 불러볼까요? 모두 모두 닮았네요. 우리 어르신들 재치가 넘치십니다. 이 수업은 어르신들과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음악을 통해서 옛날 기억도 떠오르고 또 음악을 통해서 신체 활동도 하고 그리고 모르던 분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사회생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관계를 또 새롭게 형성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악기를 손에 쥔 어르신들.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소리가 날까 호기심도 발동하는데요. 혼자 집에만 있었다면 모르고 지냈을 즐거움이죠. 각자 두드리고 흔들고 다양한 악기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노라니 외로움도 치매 걱정도 싹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고 아프다고 혼자 우두커니 집에만 앉아있을 때 그렇게 가지 않던 시간이 치매 안심센터에 오고 나서는 너무 즐겁게 흘러간답니다. 재밌죠. 또 안 해보던 것도 하고 어릴 때 불렀던 건 악기도 만져보고 지금 우리가 나이가 나이만치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노니까 참 좋습니다. 아이 많이 즐겁고 또 여기 올 날만 기다려지네요. 이날을. 예, 참 즐겁습니다. 또 오랜만에 핸드벨도 한번 번호가 1, 2, 3, 4, 5까지 적혀. 핸드벨을 연주해볼 모양인데요. 번호에 맞춰 잘 흔들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 집중해서 참 잘하시네요. 모두 다 함께 이렇게 고운 화음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치매 예방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큰 힘이 됩니다. 네, 처음에는 조금 소극적인 부분들 보이지만 점점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본인들의 본래 모습들 또는 예전의 나의 모습을 또 다시 이렇게 뭐 아까 원언니 말씀하셨지만 조금 뭐 재미가 없고 우울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 오면 즐겁고 그 음악이 그렇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있고 함께하는 분들이 그런 에너지를 또 주는 것 같아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은 어디를 이리 급하게 가시나요? 우리요 그 치매 안심센터에서 요가를 해가지고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해서 오늘 2시 되기 전에 빨리빨리 오는 거예요. 늦어가지고. 네. 예, 안녕하세요. 잘도 재밌게 놀았대 그날. 예. 박창근 씨. 예. 창단에 갔다 왔어요? 가다가 왔지. 가다가. 매주 화요일 치매 예방을 위한 요가 교실에 참여하신다는 두 분. 나이가 들면서 부쩍 건강이 걱정됐는데 함께 요가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답니다. 잠깐 공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잠깐 눈을 감아서 호흡을 가다듬을게요. 호흡이 편안해지게. 자식들 키우며 바쁘게 살아온 시간이 지나고 노년이 되면서 이정숙 씨에게는 우울감이 찾아왔답니다. 부부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찰나 남편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고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남편에게 찾아온 뇌경색. 그로 인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졌는데요. 때문에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 안심센터의 요가 교실에 참여하게 됐답니다.
부부에게 작은 삶의 즐거움을 더해준 이 시간. 나이 들면서 커지는 건강 걱정과 시름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가 됐고 몸과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내쉬고 마시면서 뒤꿈치 올라가면서 공을 위로 머리 위로 부드럽게 올라갈게. 공을 서로 터치하시고 내쉬면서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좋죠. 어떠신데요?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요. 이거 하면. 아무래도 그 몸 그 근육체가 근육체가 좀 풀리는 것 같죠? 요가가 끝나고 부부가 걷기 운동에 나섰는데요. 운동만큼 치매 예방에 좋은 방법은 없다는 생각 때문이죠. 매일 솔직히 못 걷고 이렇게 시간 있으면 한 일주일에 한 보통 세 번씩은 걸으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예. 한 걸으면은 한 시간에서 보통 두 시간은 걷는데 뭐 할 때는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하질 안에다가 그 저 뇌경색 뭘로 해가지고 그 약을 먹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치매 예방 수칙의 첫 번째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운동인데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걷기를 부부는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운동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한 13년이 돼도 재발하지 않고 꾸준히 한 게 건강을 먹는가 하고 운동하는 것이 많이 좌우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죠.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을 위해 이정숙 씨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데요. 노년의 건강을 위해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주의 전통 음식이자 발효 음료인 쉰다리랍니다. 짠! 짠. 이게 우리 집의 건강식품입니다. 쉰다리가 제대로 익었습니다. 잘 익었다. 맛있지? 예. 우리 저희 남편께서 1년 12살 계속 먹습니다. 점심, 저녁. 소주 체질은 아니고 막걸리 체질인데 그 막걸리 개조된 게 이거라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 순다리는 잘해요. 우리 장모님한테 전수 받았어요. 우리 이거 먹고 힘내고 쌉지 말고 건강하게 지냅시다. 그럼요. 즐겁게 웃고 열심히 운동하며 노년을 건강하게 사느라면 치매 걱정은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갑시다. 화이팅! 치매 아웃! 이정숙 부부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아저씨가 아프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지 누가 돌봐요. 그래서 제가 막 힘을 내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무력하고 소외된 채 지금 집에만 계시나요? 그것처럼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것도 없습니다. 용기를 내고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치매를 예방하는 그 길에 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